사기특위 가동을 끝까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 구성과 사기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특위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 원구성 협상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권성동 대표께서 어제 협상 내용을 공개하신 바람에 저도 부득이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언급한 것처럼 사기특위와 관련해서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라는 그런 이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즉 위원장도 본인들이 이제는 맡아야 되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특위는 지난번 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권성동 대표도 후반기 원구성 때 사기특위를 하자라고 저한테 몇 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7대 5대 1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비교섭으로 위원수를 정하기로 그렇게 당시 합의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국회 정상을 위해서 제가 또다시 그쪽이 어제 저녁에 다시 제안한 사기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수용하겠다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러면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한 데서 다시 국민의힘이 맡게 해달라. 또 그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달라. 이렇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이미 기존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었고 더구나 위원회 동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 상임위와 특위는 의원들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많이 가지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왜냐하면 비교섭도 한 명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선례를 남겨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사기특위가 이제는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희가 존중하고 양보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기특위 가동을 끝까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는 약속 때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또 그런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기특위 구속과 관련해서 제가 아침 모두 발언에서 한 그 조건 이상은 저희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구성과 사기특위 구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임위원장 구성 10선 정도는 어떻게 글쎄 저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이 문제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 가장 큰 이유는 빨리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정치권의 의무다. 라는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